노래는 낙다구리 집짓기라는 창작 국악 동요입니다. 낙다구리가 나무에 집을 짓는 소리를 재미있게 표현한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곡이에요. 오늘은 자진모리 장단과 낙다구리 집짓기 노래에서 연주한 악기들 중 피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진모리 장단의 자진은 자주, 모리는 몰아간다. 즉, 잦게 몰아간다는 뜻으로 빠르고 신나는 장단이에요. 다 함께 무릎을 치며 신나는 자진모리 장단을 배워볼까요? 피리는 작고 가느다란 세로로 부는 악기예요. 크기는 작지만 소리는 매우 크답니다. 대나무로 만들고 지공이라는 구멍을 뚫어 손가락으로 열거나 막아 음악을 연주해요. 몸통에 서라는 것을 꽂아 입에 물고 연주한답니다. 피리는 크게 관대와 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피리는 향피리, 당피리, 새피리, 세 종류가 있어요. 향피리, 새피리는 대나무 관과 서의 굵기에 차이가 있을 뿐 생긴 모양은 같아요. 이 중에서 당피리는 관대가 가장 굵으며 소리가 크고 향피리, 새피리와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노래를 들으며 다 같이 신나게 따라 불러볼까요? 자진모리 장단을 배우고 다양한 피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